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뭐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튜블러 님테이프를 요 근래 이제 제가 공동구매했던 님테이프 12m짜리 가지고 휠한 개만 할 겁니다. 한 개만. 앞에가 열변형이 나가지고 앞에 것만 클린처인데 튜블러로 바꾸려고 해요. 클린처가 열변형이 많이 나는 이유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남는 휠이 있어서 하나 있어서 튜블러 이렇게 작업을 해봅니다. 또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요 폭이 있어요. 요 폭이 있는데 이 폭에 따라서 타이어가 결정이 됩니다. 요 휠셋은 22mm 이상의 타이어를 쓰면 안 되는 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원을 좀잘 알고 계셔야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림테이프는 각자 하는 게다 스타일이 있지만 제가 하는 건좀 고창스럽습니다. 이제 준비물로는 뭐 림테이프하고 연장 밸브, 그다음에 타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타이어는 저쪽에 있네. 일단은 림테이프 먼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님테이프를 밀면서 붙입니다. 밀면서 이렇게 해서 당겨서 밀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붙이고 당겨서 정하고 손으로 눌러주고 그다음에 당겨서 놓고 손으로 밀어. 이게 이제 반복이죠, 반복. 자,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림테이프가 센터에 와주는 게 좋죠. 센터에 와져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틀어져 있으면 불안하죠. 그리고 튜블러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붙일 때 아주 퍼펙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교하게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밸런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약간 그 손을 놓거나 했을 때 본인이 라이더가 불안한 네할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준게 아니라 본인이 불안한 거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타고 있는 분들이. 그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건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놓고 뭐 크게 이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뭐 자전거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회원사 분들이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런 데가 없으면 미케닉 잘하시는 분들 거기를 가서 맡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칼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은 항상 안쪽에서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얘도 바꿨구나. 잘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구멍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일단 저는 타이어를 가져오겠습니다. 타이어를.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게요 게이토 스킨을 많이 씁니다. 컴페티션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없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리고 가끔가다 빵꾸 났다고 했을 때 여기 밸브 코어 자체가 문제여서 빵꾸가 바람이 셀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여분을 많이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익스텐더를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한두 번만 살짝 감아줍니다. 근데 이제 감아줄 때잘 감으셔야 돼요. 요 자체에서도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 했던 거라 구멍을 뚫어야겠다. 네.
간혹가다 그 씰란트 넣었다가 그런 것들은 여기가 그 씰란트로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씰란트 때문에 잘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밸브에 자 열심히 꽂아줍니다. 여길 조이면 같이 돌게겠죠? 이게 중간에 림테이프나 본딩을 했는데 여기가 새버리면 참 처치곤란해요. 다 떼었다가 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보시면 테이프가 쓰고도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밸브에 넣어주시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살짝 한 겹을 벗겨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손톱이 있죠. 야, 야. 이 양면 테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응? 칼을 이용하겠습니다. 칼은 조심하십시오. 참 이렇게 잘 되는데 칼 쓰면 양쪽을 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한쪽을 해도 되는데 한쪽만 해가지고 한쪽으로 벗겨내도 되는데 그게 왜 양쪽을 하냐면 한쪽으로 하다가 한쪽이 찢어질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뭐 그렇게는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오픈을 두 개를 해놨습니다. 나 떨고 있니? 해서 밸브를 잘 맞춰서 넣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튀김이에요. 원래 이게 게이토 스킨 같은 경우는 이게 부착하지 않고 본드 없이 하루를 바람을 재워서 늘려놓으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매뉴얼에 뭐 영어로 그렇다고 얘기를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 급하니까 바로 해야 되니까 바로 해야 될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좌우에서 땡겨서 이렇게 밀면서 힘을 써가면서 늘려가면 돼요. 늘려가면 끝에 갔을 때 이게 그나마 편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늘려놓은 타이어가 아니고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그 이제 처음 든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림테이프를 바로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림테이프를 바로 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얘 타이어가 이 타이어가 정확하게 이 센터를 못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를 못 잡은 상황에서 빼버리면 바람 넣다 보면 타이어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또 이동. 타이어에 지금은 보시면 이제 없죠, 바람이. 없는데 이 바람을 최대한 제 개인적으로 한 180까지 넣습니다. 180 되나? 네, 180, 뭐150, 160까지 최대한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빵빵해졌죠? 근데 이 상황에서 타이어 위치를 잡아야 돼요.
보면 요 끝에 요 끝이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나와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요 테두리가 님 엣지 끝부분하고 어느 정도 같이 닿아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하면 조금씩 움직여요. 왜냐면 님 테이프가 붙어 있지만 그 접착력이 없는 비닐 쪽하고 타이어가 다 있기 때문에 요걸 해서 센터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바퀴가 돌면서 꿀렁꿀렁 이렇게 돼요. 이제 레이스 중에 굉장히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해서 잡은 다음에 대충 됐다 싶으면 이때 림테이프를 빼줍니다. 이렇게 잘 빠지는지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 여분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반대쪽으로 하지. 안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뭐 떼고 붙이고 하면은 또 이래요. 이럴 때는 공기압이 빵빵 안에서 한 거니까 바람을 좀 빼줘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넣어서 자리를 잡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타이어를 다시 이렇게 지금은 그 압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빠지죠. 아까 전에 이제 양쪽을 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 오랜만에 실수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항상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실수했네. 근데 이거는 비닐이 찢어지는 거나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자전거를 앞바퀴를 이 셋님으로 해서 바꾸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바람을 본드 같은 경우도 그 하루 정도 본딩을 하고 묵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묵혀 이제 한마디로 그걸 해놔야 되는데 그 접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줘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또 바람을 줍네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앞을 안 열어서 그래요. 이 앞을 열고 바람을 넣으세요. 네, 이런 실수 뭐 아름답죠. 개인적으로 이 펌프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고압까지 툭툭 들어가서 이 바람을 넣을 때도 그 하루 숙성할 때 바람도 넣을 때도 가급적이면 150, 160 이상을 넣어주시는 게 접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렇게 잠궈놓고 하루를 놔두면 됩니다. 그런 후에 열심히 타시면. 근데 하루 묵혀놓고 나서 다음날 탈 때는 자기가 원하는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 하루 정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점심했다 그러면 내일 점심 꼭 24시간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타이어하고 접착하고 여기 붙는 시간을 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압을 많이 주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타이어가 정확하게 가야 될 자리에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튜블러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긴급할 때는 뭐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될 때는 뭐 가까운 뭐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나 아니면 미케닉 잘하시는 단골 샵 있으면 그쪽을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자전거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참 쉽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에는 뭐 다들 이런 영상 만들었지만 저도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